일단 A에서 A로의 함수가 있고요. A가 1, 2, 3, 4, 5고 1, 2, 3, 4, 5. 그 다음에 공역도 1, 2, 3, 4, 5. 요건 F 함수가 있는데 이게 1대1 대응이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근데 내부 구하라는 게 요런 경우의 수와 요런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얘기네. 이거 이해가? 그럼 쌤이 요런 일이 일어나는 아이를 쌤이 A 뭐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요 아이는 B 사건이라고 해볼게. 요걸 만족하는 아이는 A, 요걸 만족하는 애는 B라고 해볼게요. 지금 내보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이런 애를 만족하는 애의 집합이라고 봅시다. 이거 이해가? 그 다음에 요런 아이를 만족하는 함수들의 집합을 B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또는 이라는 거는 A와 B의 무슨 집합을 구해달라는 거야? 합집합을 구해달라는 거란 말이야. 합집합의 개수죠. 정확하게 말하면 경우의 수인 거니까요. 이해가? 그럼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집합 단원에서 A만 만족하는 거랑 B만 만족하는 거 계산한 다음에 뭐 빼버려? 그렇지. 그럼 이렇게 접근해보는 거예요. 자, A만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뭔 거냐면 요거만 만족하는 함수 개수 계산해주면 되죠. 자, F1과 F2의 차가 1만큼 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야? 차가 1만큼 나려면은 F1과 F2가 이렇게 연결되든가 이렇게 연결되든가 이렇게 연결되든가 이렇게 연결되든가 네 개 중에 하나예요. 다시 F1이 1로 가고 F2가 2로 가도 201은 1이니까 되죠. 뭐 마이너스 1이어도 절대값이면 1인 거니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괜찮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이었기 때문에 그냥 차만 1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 말 이해가? 오케이. 그럼 요게 만족되는 건 뭐냐면 F1이랑 F2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네 가지야. 일단 여기 F1과 F2가 1, 2로 가든지 F1과 F2가 2, 3으로 가든지 얘네가 3, 4로 가든지 4, 5로 가든지가 있겠죠. 근데 요 안에서도 F1과 F2가 예를 들어 4, 5가 됐다고 칩시다. 얘가 4로 가고 2가 5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얘가 5로 가고 얘가 4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그럼 이 네 가지 순서상 안에서도 얘네들이 자리 바뀌는 경우에서 몇 개가 발생하는 거야? 이거 이해가? 이해가서 오케이. 자, 근데 얘네만 대응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대응됐다고 칩시다. 그럼 3, 4, 5도 이제 대응이 돼야 이게 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근데 얘네는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3, 4, 5는 이제 더 이상 1, 2에 대응되면 안 돼. 그럼 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남았어 이제? 3개. 3개. 그 다음에 4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방금 어디로 갔을 테니까 몇 개? 2개. 2개. 얘는 마지막 남은 거? 1개가 되죠. 아,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남은 거 애들이 가는 경우의 수 3 팩토리얼인 거야. 자, 그 다음에 NB도 계산해 볼게. 얘도 F2랑 F3이 대응되는 경우의 수가 마찬가지로 얘도 차가 1이기 때문에 똑같죠. 1, 2, 2, 3, 3, 4, 4, 5 중에 아무튼에 가야 되는 거죠. 얘는 얘랑 별개로 이제 이거만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써질 거예요. 네 개 중에 하나 1, 2, 2, 3, 3, 4, 4, 5 중에 2, 3이 대응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 두 개가 자리 바뀌는 거 두 개랑 남은 게 1, 4, 5가 대응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1대1로 대응되는 거니까 또 3팩토리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교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요거 조금만 따로 쓸게요.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인데 이게 이상이었지. 자, 그러면은 1, 2랑 2, 3이 동시에 F1이랑 F2도 차가 1이 나고 그 다음에 F2랑 F3도 차가 1이 난대요. 그럼 이건 어떤 경우일 거냐면은 요런 느낌이 나야 되겠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거나 이거 이해가? 그러면은 1이랑 2도 1 차이 나고 2랑 3도 1 차이 나는 거잖아. 아니면은 1이 3으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1로 가거나 요런 느낌인 거죠. 이 말 이해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연달아서 연속된 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2, 3하고 2, 3, 4하고 3, 4, 5 일단 총 3가지가 있고요. 자, 요걸 만족시킬 수 있는 거.
F1과 F2와 F3이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세 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1이랑 3은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자, 예를 들어 2, 3, 4로 가서 또 쳐볼게. 1이 2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가도 2에서 1까지 차이 1이고 2에서 3까지 차이가 1이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다, 맞죠? 지수 알겠어? 근데 내가 1을 최고 숫자인 4에 주고 그 다음에 3을 제일 작은 2한테 줘도 얘네들이 1차이냐고 얘네들이 1차이냐고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뭐야, 여기서도 자리 바뀌는 거 이거 두 개는 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고정돼야 되고요. 얘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뭐야, 이거 두 개 더 발생할까, 맞죠? 이해가? 자는 거 이제? 자, 그러면은 세 개나 보냈으니까 남은 거 두 개고요. 숫자도 두 개 남았어. 그럼 얘네 경우에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두 개 있겠죠. 이렇게 되겠네. 이해가? 그럼 뭔데? 경우의 수는? 자, 이거 계산해봅시다. 4이 8이고요. 얘는 6이죠. 몇이게? 48. 48. 그럼 얘도 48이니까. 48 더하기 48에서 얘 몇이에요? 12요. 12를 빼는 거예요. 나오겠죠?